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보여드리는 꽃이 바로 뭘까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제가 종자를 파종해서 하단에 정원 관리 이렇게 심었는데 꽃이 너무 예뻐요. 겹꽃이잖아요. 근데 겨순도 올라왔는데 겨순을 안 땄더니 겨순도 이렇게 꽃이 한바꽃이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해바리가 너무 이뻐서 보여드리고, 정원 관리. 이제 튤립이 다 피고 져서 튤립을 수확을 해서 건조해서 말려서 이 다음에 9월, 10월, 11월에 심고 종자 보관하는 방법, 이 시간 캐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서, 제가 전에 유튜브로요, 제 전원주택 제 빈자리에다가 튤립을 심어서 캐기 전에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노랑 튤립과 저쪽은 뭐 빨간 거하고 노란 거 이렇게 구분해서 심어 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자가 이파리가 이렇게 다 피고 지면은 마르면은 모든 영양분이 이제 구근으로 갔어요. 갔기 때문에 캐야 됩니다. 캐가지고 서늘한 간에 보관을 해서 이 다음에 9월, 10월, 11월에 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화단이나 배수구가 안 되는 데는 안 캐 놓으면은 100% 다 썩고 도태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캐가지고 보관해서 심으면은 도태되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피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물빠짐이 좋고 지대가 높은 데는 그대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대로 놓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종자를 이렇게 캐서 보관해서 이 다음에 심으면은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자들을 이렇게 캐면은 한 개에서 지금 튤립이 이게 뭐 한 개, 두 개, 이게 종자가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종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따서 하나에 여러 개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말리려면 네 개가 또 이렇게 또 일단은 캐볼까요? 이렇게 종자를 일단 캐서 일단 놓아보겠습니다. 하나짜리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캐가지고 해서 말려가지고 9월이나 10월에 또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자, 종자를 캐셔야 됩니다. 캘 때가 됐어요. 지금 약간 늦은 감도 있는데 놔두면은 썩어서 도태돼서 없어지니까 캐가지고 이렇게 종자를 캐서 이렇게 하단에 튤립 종자, 지금 이거는 빨간 거, 아니 노란 거죠. 노란 거 지금 다 캤습니다. 이거 캐서 이제 종자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이제 심어야 되겠죠. 저기 해야 되겠죠. 종자 금방 해는 것은 보고 이거를 정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따서 종자는 종자대로 하나에 서너 개씩 더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서 이 다음에 심으려고 이렇게, 이거는 이따가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이번에 노란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빨간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 거, 제가 이게 편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건 빨간 것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살짝 말려서 손질을 해서 말린 게 낫겠죠. 지금 하나에 보통 서너 개씩은 종자가 버렸습니다. 자, 도태되니까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캐서 놓겠습니다. 손질은 금방 헛것처럼 하나하나 해서 말리면 됩니다. 자, 빨간 것, 아이고 찔끔. 이렇게 정원에 하단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해마다 이렇게 양이 늘어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단이 비잖아요. 캐면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정원은 항상 가꿔야 됩니다. 방치하면은 정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가요. 요상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정원을 이렇게 가꾸시고,
자, 이렇게 종자는 다 탔습니다. 탱겨서 이제 손질을 하면 되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종자만 이렇게 캐고 손질은 금방 보여드렸으니까 서늘한 곳에다 보관해서 가지고 이따가 가을에 심으면 되고, 여기다가 제가 하이페리콤을 대신, 이 하이페리콤 제가 삽목에서 했는데 주문, 이건 주문 생산합니다. 하이페리콤 월동하는 겁니다. 월동하는 거 이따가 제가 꽃이 조금 맺었어요. 지금 이제 맺기 시작합니다. 월동도 하고. 그래서 이따가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페리콤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가을에 이제 꽃을 보고 나면은 한 10cm 정도 딱 끊어내 버리면은 여러 가지가 올라와요. 이 시간에 하이페리콤을 캔자리에다가 깊이를 해봅니다. 이렇게 하단 가꾸기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물 주면 되겠죠. 이쁘고, 그 다음에 핀자리 이쪽은 황금 달맞이꽃. 황금 달맞이꽃이에요. 이 황금 달맞이. 색깔이 황금처럼 생겼다고 해서 황금 달맞이인가요? 월동합니다, 이것도. 월동해요. 황금 달맞이꽃을 제가 이렇게 이쁘게 빈자리가 없게 보기도 하기 위해서 황금 달맞이꽃을 여기도 보기 좋게 3개 심을까요? 4개 심을까요? 황금 단맞이꽃은 2개 정도, 2개 정도 하고, 4개 심으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일단 월동하고 해마다 놓으면 벌어요. 아이고, 흐르지, 아니, 썩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튤립 종자 캐서 이제 이렇게 손질해서 말려서 다음에 심으면 되고, 지금 황금 달맞이꽃하고 하이페리콤 그 캔자리에다가 정원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튤립 지금 캘 때니까 캐서 잘 보관해서 9월, 10월, 11월까지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에다가 보기가 모여서 황금 달맞이 하이페리콤 월동하는 걸로 일단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히아신스하고 뭐 지금 캐서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이러한 이파리 있는 것이 9번으로 가게끔 해서 조금 이따 끌려고 그래요. 이 히아신스하고 이쪽에 좀 수선화가 있습니다. 수선화 히아신스 뭐, 그래서 캐가지고 저는 보관에다가 다시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놔도, 수선화 같은 건 그냥 놔두겠지만, 그래도 유실을 막기 위해서, 신선한 걸 하기 위해서 계속 캐가지고 보관해서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마늘 심잖아요, 시골에. 마늘 캐지 않고 계속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마늘 캐가지고 보관해서 먹기도 하고, 종자는 이렇게 좋은 건대로 해서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튤립 캐고, 다음에는 이따 히아신스하고 수선화는 다음에 캐고, 좀 이따가 캐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정원 관리 중에 튤립 캐는 모습과 황금 달맞이와 하이페리콤을 잠깐 심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정원 관리, 자, 좋은 정보 계속 받기 원하면은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